주세요. 친구들 안녕 김준현 선생님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돌아왔어요. 와. 제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못 나가는 그렇지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래서 제주도로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스크를 꼭꼭 착용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니까요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약간 서쪽 쪽에 오름에 갔는데 조금 힘든데 그 위에서 그 제주도를 다 바라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 그리고 날씨가 살랑살랑거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그리고 또 바다를 갔더니 바다가 하고 또 바다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완전 에메랄드 색깔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과 하고 싶은 게임이 생각났답니다. 바로 제주도에 가면 가면 무슨 게임이냐면 제주도에 가면 연상되어 있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 있게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잘못 말한 친구들은 땡입니다. 땡 할 수 있겠나요? 네. 네. 바로 시작해보죠. 순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오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제주도에 가면 도라르방도 있고 도라르방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섬 아 모르겠네. 좀 천천히 해보자. 요거 몇 바퀴만 돌아봅시다. 아, 우리 조금 어렵네요. 오케이. 다시 도라르방도 어렵다. 아, 시그널을 주세요. 도라르방도 있고 도라르방이에요. 춤이 있고 시작. 제주도에 가면 한라봉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바다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바다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보랏말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어렵다. 시작. 제주도에 가면 제가 할게요. 제주도에 가면 오름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오름도 있고 갈치도 있고 오름도 있고 갈치도 있고 돼지도 있고 오름도 있고 갈치도 있고 돼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오름도 있고 근데 제주도 여행지 제주도 국내 여행 바다로 가면 친구들 강사님들이 기억력이 나이가 드니까 좀 멋있네요. 그래서 조금 버전을 바꿔서 하나씩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도라르방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앞에 했던 거 기억하지 않고. 좋아요, 대신 좋아요. 똑같은 건 안 돼요. 똑같은 거 안 되고. 할 수 있겠죠. 말 버벅거리면 치기. 안 돼요. 준비. 자, 그러면 유라전사님부터 갑시다. 시작.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흑돼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돌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왜 그거 안 돼? 그때 생각한단 말이야. 그거 빼주세요. 아, 제주도에 가면 안 돼.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빼면 저는 못해요. 그거 빼고 해야 돼. 재밌는데? 준비 시작.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면 그거 자꾸 하시다가 아, 저 시작을 하겠는데요? 처음 시작 시작 제주도에 가면 감귤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조랑말도 있고 천혜향도 있고 화산향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바람도 있고 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예! 예! 제주도로 가세요! 예! 아 제주 너무 멋진 사 아니에요? 아 여기가 너무 아파요아좀팍팍그랬더니 아니 요새 요런 게임 안 맞아 우리는 안 맞죠? 우리는 안 맞아요. 근데 괜찮아 이런 거 합시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친구들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 학교에 가면 시장에 가면 이렇게
계속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설교 말씀드리러 가볼까요? 이 제주도에 가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전사님들. 제주도에 가니까 오름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잖아요. 그 제가 산에 열심히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도 아름답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랑 수직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힐링,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다에 가니까 바다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거기에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전사님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요. 따밤 따밤 여기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까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 너무 키가 높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와,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요. 바다, 산, 나비, 꽃도 못 만들었어요. 우리? 우리! 산. 맞아요. 산도 만들고, 아래잖아요. 오름! 오름도 만들고, 바다! 바다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찬양이 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을 멋지게 예술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더럽히지 않고 또 훼손하지 않고 또 그냥 필요 없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것이 딱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보살피도록 바로 무엇일까요? 사람! 맞아요. 바로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너네들이 내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어라, 다스려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람 보고요, 하나님이 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돌봐줘야 해요. 다스려줘야 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이 있다 해도요,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복잡하고 지저분해지고 필요가 없고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필통을 선물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서랍에 놔두고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필통도요, 결국 썩어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요. 필통의 주인이었던 나 역시도 그 필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잘 보살펴주지도 못한 거예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요, 우리가 잘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이 땅에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나요? 예. 사람은요, 그래서요, 정말 정말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모습으로 똑같이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코에 생기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리고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다스려라, 그 땅을 보살펴줘라,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요, 이 세상을 바라봐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자연을 볼 때 정말 좋은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살펴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전기를 아껴 쓰거나 또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줄이거나 또 우리 친구들 음식을 낭비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쁘게 맞아. 다스리고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사님이 느꼈던 그 마음처럼요.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한번 느껴보는 거. 그래서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이 자연을 준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자연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안녕. 안녕. 안녕.